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네, 한 종목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추세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이나마 좀 부각이 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국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것 때문에만 오른 건 아니에요. 결국 뭐가 중요해요? 코로나의 추세가 중요하죠. 아무리 국산 백신이 나왔어도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안정되는 추세라면 이렇게 올라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특히 별로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커지는구나 이런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백신 관련된 종목,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한번 걸리게 되면 면역력을 갖추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 잘 안 걸리는데 문제는 이 면역력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확진이 되고 완치가 된 다음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 면역력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확진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에 걸리셨던 분들이 이제 면역 기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문제는 이제 백신 4차 접종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백신이 코로나19를 완전히 방어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증가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백신과 진단 키트 관련주는 추가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이제 백신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움직임들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약 바이오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PER이 한 15배, 20배 정도까지 떨어진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제약사 위주로 PER이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을 보면 좀 투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또 많이 매매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LG전자입니다. LG전자.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었고 긍정적인 소식도 나왔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소식부터 체크해보면 상반기 8조 원의 전장 부분 신규 수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LG가 그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전장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런앤런에서 한 5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LG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고 그 중심에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LG전자 주가가 약했던 것은 동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IT 업종의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았죠.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국내 뭐 삼성전자, 대형 IT 기업의 주가가 다 안 좋았어요.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LG전자도 같은 영향을 받고 하락했다. 종목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실적을 확인해 보면 2분기 연결 영업이익 7,917억 원. 네, 목요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는 조금 하회했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4조 원 영업이 역시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절대적인 이 규모로는 괜찮았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LG전자의 실적에는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드디어 흑자 전환한 전장 사업 부분입니다. 이 흑자 전환이 거의 7년 만에 진행이 됐어요. 와,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또 투자의 시기를 겪다가 이제 좀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장기간의 적자를 이겨내고 드디어 흑자로 전환됐다. 다음번에 흑자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LG전자는 잘 안 되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들 전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룹의 사활을 건 전장 사업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업 체질은 지금부터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충분히 매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손실이실 텐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좀 장기로 가져가시는 전략 짜시면 좋지 않을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으실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펄어비스인데 게임주죠. 네, 검은사막 글로벌 직접 서비스가 개시가 됩니다. 직접 서비스를 하게 되면 마진을 좀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거죠. 똑같은 매출이 나와도 마진을 많이 남긴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크게 불어났을 때 이익은 상당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펄어비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역시 게임 업종의 분위기 변화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성장주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성장주의 또 대표격 중에 하나가 게임주, 메타버스주죠. 게임주가 반등을 시도한 것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게임의 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기업은 위메이드입니다.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두 개만 보시면 게임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메이드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종목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위메이드 반등 시도를 좀 냈기 때문에 게임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펄어비스를 비롯한 게임주의 저가 매수도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가 원래 또 PER이 높잖아요. 30배, 40배, 50배 정도 되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역시 20배 이하로 떨어진 종목군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PER 밴드로 봐도 저평가 영역까지는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게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좀 홀딩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을 볼게요. 혜성 DS라는 종목인데 자동차 전장화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건 맞는데 2차전지 관련주도 어쨌든 성장주잖아요. 지수가 하락할 때 같이 영향을 받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반등에 대한 발판은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혜성 DS가 지금 기술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위치에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HMM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적이 너무 좋지만 지금은 부담스럽습니다. 바닥권에서 10배 올랐으니까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건 맞지만 아무 악재 없이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다 좋은데 주가의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위치. 네, 가격보다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예전에 많이 드렸고, 근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약간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위치예요. 만약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바닥을 치고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더 치고 올라갈까요? 상승을 크게 보였다가 좀 꺾였었던 종목이 더 크게 치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 더 크게 치고 올라갈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후자입니다. 여기서 국내 증시가 반등한다고 해도 이게 강세로 반등이 나가는 건 아니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반등을 보이지 많이 올랐다가 주춤했던 기업이 고점을 치고 딱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전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다 괜찮게 보는 건 맞는데 대부분 밸류적이나 아니면 위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혜성 DS도 그런 종목이 될 수는 있어요. 실적 전망은 좋지만 기술적 부담이 있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를 보실 분들도 결국은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종목을 보시는 게 위에서 버티는 종목을 보시는 것보다는 유리하니까 지금은 위치적인 선택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볼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죠. 그래서 양극재 출하량 증가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혜성 DS는 이제 자동차 정장화 시장 수혜를 이제 막 받아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이제 전통적인 2차전지 관련주의 모멘텀을 받아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다라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지금 위치에서 2차전지 산업이 살아날 때 전고점을 치고 다시 갈 것이냐? 물론 갈 수 있죠. 네, 갈 수는 있습니다. 주식의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네, 많이 빠졌던 종목이 올라가는 게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 완성업체인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많이 빠졌잖아요.
LNF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방에서 좀 버티죠. 물론 주가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여기서 시장이 반등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많이 빠진 종목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외형 성장 기대감이 있는 게 양극재 업체인데 2차 전지의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양극재가 그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긴 합니다. 30% 정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도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양극재 기업이 가장 많기는 해요. 그래서 성장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또 음극재와 또 분리막,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도 성장은 같이 하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좀 주말 동안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탑5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이 종목 이후에도 또 장중에도 종목 관련된 이슈, 궁금증 있다 혹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정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종목 관련된 내용들, 저희 교육 자료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